알탕형이 아프다는데 얼른 올라가 봐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기 괜찮아요? 어우, 감기가 지금 유행이네. 안녕하세요. 다들 감기 그냥 결결되는데요? 형은 어때요? 나도 죽고 있어 지금. 목소리도 조금 안 좋고. 아 이거 지금 품위형이 문제가 아니고 미용실 직원들도 지금 다 거의 다 뭐 감기 걸려. 낮장에서 뭐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뭐. 나고 소식을 듣고 또 달근 아니면 원장님께서 뭐 한약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쉬어야죠 그러면. 쉴 수가 있냐 지금? 영상 찍어야지. 그렇죠. 건강보단 영상. 너는 감기 안 걸렸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 부럽다. 지금은 안 아픈 사람 제일 부러워. 몸에 쓴 거. 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 막히는 거, 뭐 목 아픈 거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어지러워.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에요. 쑤셔봤어. 몇 번 쑤셔봤어. 생각보다 지금 이제 며칠째냐? 일주일 넘었지? 생각 너무 오래 가는데요? 아, 아직도 땀 나고 막 그런 건 아직도 있어. 근데 감기는 잘 드시고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된다고? 일단 앞에 거 먼저 하죠. 잘 먹고. 잘 먹자고? 네. 입맛도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형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해놨습니다.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생각 좀 해봤죠. 뭐가 좋을까? 고기죠, 고기. 고기 먹으러 가자고? 네. 태식이가 또 형 생각해서 고기를 준비했다네요. 보양식이요? 고기면 보양식이지 뭐. 그렇죠. 오늘은 또 태식이가 보양식을 먹으러 밖으로 나가자네요. 감기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가서 촬영도 지금 못하고 있고 저도 편집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 나 이제 진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양식입니다. 그럼 보양식 드시러 가시죠. 가시죠. 어디냐? 가까워요. 걸어가? 네. 몸도 힘든데 멀리 가면 안 되죠. 이런 날. 어지러워. 가까운 곳에 방도 잡아놨습니다. 방까지 잡았다고? 제가 오늘 살게요. 갑자기? 병문안도 못 갔는데. 안 오더라도. 나 아프다고 해도. 솔직히 네가 저녁에 이제 일 끝나면은 형 한번 찾아올 줄 알았거든. 한 번은 안 오더라.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 여긴 또 우리가 광고 찍었던 그 집입니다. 그 집이지. 장어 먹어야 하지? 아, 주문해놨어요. 에이씨. 여기 들어오길래 설마 등식이가 장어를? 이런 음식으로 보양을 할 수 있구나 싶은 그런 음식 주문해놨습니다. 뭔데? 갈비탕? 도끼 갈비탕? 네. 잘 드시고 영상 찍어야죠. 아, 장어인 줄 알았네. 아, 아쉽네. 예전에 여기서 승진이랑 광고 찍었었잖아. 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 승진이 도대체 뭐라고 있길래 이렇게 영상도 안 올라오고 있냐. 승진이가 집안일 때문에 한국에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일 해결되는 대로 바로 또 복귀를 한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걱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형, 감기엔 이겁니다. 감기엔 이거요? 네. 이 집도 따뜻한 꼬다리국수. 아, 감기엔 이거네. 좋다. 낫는 것 같죠? 아, 좋다. 솔직히 품형에 이만한 육수 주는 게 없더라. 아, 맞네. 아주. 근데 지금 목소리가 안 돌아가지고. 아 진짜 코가 막히는 것도 코가 막히는 거지만 기침을 많이 하니까. 네. 목이 쉬는 느낌 있잖아. 그냥 킥킥거리고 그러니까. 아 진짜 코로나는 다 비껴가고 대단한 사람이야. 독감은 제대로 걸리고 코로나만 피해가는. 네 고맙습니다. 네 집게랑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어. 야. 와, 몸보신 되었죠? 야 이거 봐. 야
밥도 야 소밥이 나오네. 소밥은 또 못 참지. 아플 땐 밥심입니다. 밥심. 야, 이 뼈가 분리된 거는 진짜 아쉽긴 한데 뼈도 엄청 커. 거기에 딸려 나오는 이걸 와 진짜 큰데 이거 언제 먹냐? 어? 얼굴 화색이 돌아온 것 같은데 먹지도 않았는데. 아 국물. 아 진짜 고기를 조사갖고 밥을 탁 말아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너무 큰데 부담스럽다 이거. 이 정도 그냥 못 먹으면 돼. 너무 좋다. 이 정도는 그냥 몸보신구만. 아유, 아, 계속 나와. 엄마? 야, 이게 고기 반, 국물 반이 아니라 그냥 고기다. 야, 이 찰진 거 봐, 이거. 이거거든. 솥밥은, 솥밥은 못 참지. 밥을 흔히 또 국밥 좋아하잖아. 갈비탕이 국밥이 되거든. 말하더라고. 아유, 아유 나섰다. 진짜 화장이 좀. 진짜 나섰어. 와, 이게. 게임은 끝났다고 봐요. 거기에 맛있는 깍두기. 안 잘린 게 있어, 또 아직도. 야, 이거 언제 먹냐. 드시라, 이거. 너 형, 지금 이거 골탕 먹이려고. 아, 제대로 못 보시네. 아니, 씨, 봐봐. 밥보다 더 많은 양이, 고기가. 드시고 얼른 힘내세요. 맛있어. 야, 뜨거운데 맛있으니까 술술 넘어. 자식이도 얼른 먹자. 알겠습니다. 어우 고기 잘라야겠다. 우와. 야 짱씨 이 음식 못 먹었죠? 이렇게 주는데 없지. 이렇게 줬어 맨날 같이. 짱 음식점들도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 한식당들도 양들이 다 푸짐푸짐 해가지고 난 괜찮더라고. 여행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녁에는 그래도 한식 드시러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 네. 필요하죠. 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여전히 많이 먹으네, 낮장에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 많대, 관광객이. 고향식이 이걸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아까 얘기했잖아, 장어 먹는 줄 알았다. 근데 이 정도 고기향인 건 제대로 고향식이야, 제대로 고향식. 성공, 고향식 성공.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와. 포도포도 계속 나와고 이거. 나 한국에서 이런 갈비탕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지금 30만도? 값어치 한다. 더는 못 먹겠다 이제. 양이 진짜 많아. 그래도 누룽지는 못 참지. 아 이거 몸에 땀이 쭉쭉 나네요. 아유 좋다. 제대로 몸보신. 요새 또 한국 날씨 선선하다잖아. 네. 그럴 때 또 그럴하네. 딱 한 그릇 때려주면 좋지. 고소하지. 제대로 한국에서 먹던 누룽지. 아 뜨거워. 다시 가요. 다시 아픈 것 같아. 다시 먹을까요? 다시 먹자. 어우 어때요? 어 혈색 살아났는데? 장난하냐? 오늘 또 돼지 덕분에 몸보신도 하고 고기 막 원없이 먹었네. 이렇게 솔직히 아플 때는 이런 단백질 네. 잔뜩 먹어줘야 또 괜찮지. 어, 고마워. 잘 먹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너 잘 먹었냐? 잘 먹더라.
하여튼 한국도 이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밥이나 이런 갈비탕, 얼큰한 갈비탕 한 그릇 드시면서 회복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오늘의 보양식은 여기까지. 빠용.